노동절인 오늘 양대 노총이 주요 도심 곳곳에서 대규모 집회를 합니다. 민주노총은 서울 등 전국 15개 지역에서 8만 5천여 명이 참가하는 집회와 행진을 할 예정이고 한국노총도 여의도에서 7천여 명이 집회를 열 계획이어서 교통 차질이 우려됩니다. 강경파로 분류되는 대한의사협회 새 집행부가 오늘 출범합니다. 임현택 신임 회장이 의협회장으로 공식 취임하고 의대 정원 증원 절차가 진행되는 동안 정부를 강하게 압박할 것으로 보입니다. 코로나19 위기 단계 조정에 따라 오늘부터 큰 병원에서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아도 됩니다. 코로나 위기 단계가 경계에서 관심으로 변경된 데 따라 병원급 의료기관에 남아있던 마스크 착용 의무가 해제된 데 따른 거고요. 요양병원 등 감염 취약시설 입소자를 대상으로 해야 했던 선제검사도 의무에서 권고로 바뀝니다. 저소득층 청년을 대상으로 한 청년 내일저축 계좌의 올해 신규 가입자 모집이 오늘부터 21일까지 진행됩니다. 근로소득 월 50만 원 초과, 230만 원 이하인 만 19세에서 34세 청년이 가입 대상이고요. 3년간 매달 10만 원씩 저축하면 정부가 월 10만 원씩을 추가 적립해 만기 때 원금 720만 원과 이자를 받을 수 있습니다. 정부가 오늘부터 전국 경로당 5만 8천여 곳에 어르신들의 주 5일 식사를 제공하는 방안을 추진합니다. 3월 민생토론회에서 발표한 노후 관련 대책에 따른 조치인데요. 보건복지부는 기존 일주일 평균 3.4일의 식사를 제공하던 경로당에 양곡비와 부식비, 인력을 추가 지원할 계획입니다.